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도훈아, 여기 성화 가방 가져왔어. 정말로 성화 가방을 가져왔구나. 고마워, 아리나. 이제 드디어 네로까지 등장하는 건가? 기대되는걸? 그래, 네로야. 어서 나오렴. 책가방에서 나와 당황하는 순간에 잡아버릴 테니까. 너의 보석은 이제부터 내 거야! 어? 없잖아? 없어. 응? 뭐가 없다는 거야? 없어. 고양이가 없어. 뭐? 네로가 없다고? 안 돼! 강도훈, 당장 찾아! 어서 네로를 찾으라고! 어딨어? 이 책가방 안에 있던 고양이 말이야! 어디에 있냐고! 고양이? 성안의 고양이는 아까 저 건물 안쪽으로 갔는데... 그런데 고양이는 왜? 어서 찾아야 해! 도훈아, 어디 가? 그 고양이 찾으러 가는 거야? 도훈이가 갑자기 왜 저러지? 화났나? 고양이를 왜 찾지? 근데 화난 모습도 멋지다. 박력 있어 보여. 도훈아, 나도 같이 가. 어서 고양이를 찾아야 돼. 어디 갔지? 대체 아린이는 내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간 거야? 밖으로 나갔으면 어쩌지? 도훈아, 어디 가니? 여기서 뭐해? 혹시 아린이 못 봤어? 아린이가 내 가방을 가져... 도훈아, 갑자기 왜 이래? 어딨어? 네로는 어디에 있냐고? 네로 말이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도훈이, 내가 네로를 왜 찾아? 일단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도훈아, 너 혹시... 도훈이 눈동자 색이 이상해. 도훈아, 같이 가자니까. 응? 성아? 잠깐, 너희 너무 붙어있어. 도훈아, 너 성아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너는 조용히 해! 너무해! 아, 그런데... 이상해, 갑자기 너무 졸려. 왜 이러지? 아리나! 자, 다시 말할게. 도훈아, 이건 분명 어둠의 기운이야. 어서 빨리 그 고양이가 있는 곳을 말해. 도훈이는 지금 흑마법에 걸린 것 같아. 어떡하지?